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26일 월요일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더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제 월요일장, 지난주 월요일장 보여주고 나서, 네, 일주일 내내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7월 22일 날이 이제, 아마,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목요일 방송을 올려드린 뒤에, 좀 많은 분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공매도 때문에 7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박셀 가자 잘 들었다. 그리고 팀장님 주말 잘 보. 네, 박현철님께서 최적의 공매도 물량으로 최적의 주가 관리를 하는 느낌이군요. 전저점 700만 거래량 슈팅 후 360만 거래량을 지금 주가 조달. 하락의 불안 요소보단 전저점에 나온 매수세의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매수세는 바닥권 바닥 그 저점이 이탈할 때마다 매수세는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좀 들어온다라는 관점인데 과연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을지 기준점도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움직여줄지 그렇게 움직여줄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100% 믿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믿어봐야죠. 네. 12만원부터 가자 버리더니 7만 쌍바닥 가자. 유튜브 3년 하면 안 오른 종목 있겠느냐. 네, 중간중간 물타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손해는 없지. 주식 천자네 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바이오 주식을 많이 하죠. 바이오 주식을 리뷰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네, 뭐, 진원생명과학도 하고 있고, 셀리버리도 하고 있고, ST팜도 하고 있고, 이연제약도 하고 있고, 뭐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서린바이오, 한미사이언스, 유나이티드제약, 뭐, 셀트리온, 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리뷰하는 영상이 무조건 매수 관점, 아니면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쩔 때는 대응을 잡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 어쩔 때는 상승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루, 뭐, 이렇게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대응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매수를 잡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세리게 여타 종목과는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리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오죽자는 리뷰들보다는 사무엘 팀장의 이제 리뷰는 주식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고면은 공부할 만한 콘텐츠라고 보인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좀저 역시도 이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리뷰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애정을 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저는 뭐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골드라든지 아니 골드 뭐 금, 네, 골드 금이랑 뭐 비트코인 뭐 다양한 상품에 이제 박셀바이오를 이제 뭐 셀트리온이랑 비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 주식들이랑 비교를 할 때가 많아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의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수도 있다. 네, 골드 사이클은 어땠었고, 예전에, 뭐,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땠었고,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목을 봤느냐.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관점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좀, 자, 보세요. 이 차트, 자, 여기까지는 행복하잖아요, 사실. 네, 여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리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리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쭉쭉쭉쭉쭉 매일매일 리뷰하고 여기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없이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방송을 못 하겠죠. 네. 방송을 못 하겠죠. 왜냐면은 나는 그거니까요. 롱충이니까, 롱충. 매수충이니까, 매수충. 근데 어쩔 때는 저는 매도충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횡보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횡보를 하든, 다시 내려가든, 뭐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네, 리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뭐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은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난 손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관점은 이렇지만 저는 이 종목을 리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거예요. 네. 얘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가 이제 끝난 종목이다. 끝난 지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종목은. 근데 끝났지만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아니면은 또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되었을 때 또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리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여러분들도 좀 힘든 시간이고 근데 그 힘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러니까 주가를 그냥 차트로만 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펀드멘탈이나 아니면은 뭐 NK세포 치료제나 뭐 이런 거 예.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도 이런 거를 저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엄청 힘들었죠 옛날에. 예. 이런 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와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 생각 들거든요, 저도.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마음을 부여잡았는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네. 사실 힘들죠, 여러분들. 리뷰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겨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참 어렵네요. 네, 지수가 좀 많이 빼는 것 같고, 뭐, 박세바이오는 여향이, 얘는 한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향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아,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네,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뭐, 한 시간이나 한 최소한의 15분 차트를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좀 반등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재적 반등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짧은 사이클 안에서의 가트레이 패턴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기준은, 이 사이클 안에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기 저점이 안 깨진다라는 가정 하에 보는 거거든요. 매수 관점으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 관점을 안 봤죠? 네, 거의 언제였죠? 제가 매수 관점을 본 거는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한번 있었죠. 여기서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후에 매수 관점을 안 보다가 여기선가 한번 봤을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봤을 거고 내려온 파동에 있어서 틈틈이 단타는 할 수는 있지만 손절과 익절가를 좀 분명히 제시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그때부터는 또 아 횡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매수 관점을 보는 건데 네 왼쪽으로 오랜만에 매수 관점을 보는 건데 과연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을 좀 넘어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준은 딱 이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이거는. 예,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투자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고 투자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 팁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평단가를 확실히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데서는 좀 트레이딩은 해볼만하다. 네, 이 사이클 안에서는 좀 트레이딩 해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조건이 막 엄청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 네. 뭔가에 기준점은 생겼으니까요. 기준점을 두고 해볼만 하다라는 원점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네. 두고 보면 알것 같고 뭐 제가 손절이 나오든 아니면 또 손절이 나오든 아니면 수익을 또 주든 네.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근데 뭐좀 눌림목이 과하긴 하네요. 뭐 과하긴 해요. 땅바닥은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는 오고 10만 원 위에서 놀아야 아, 이건 쌍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정도 열어둘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은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죠. 10만 4,800원? 네, 10만 5천원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지켜보면서 더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네, 9시까지, 네,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네,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와 볼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의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